여긴 어디? 도쿄입니다. 치바현에서 이동해서 지금 이제 도쿄 파워레코드 행사를 하러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금강산도 식스입니다. 맞아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밥. 을 먹으러 왔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 저희가 이거를 사랑하게 뭔가 음식입니다. 형 빨리 음식을 찍어야죠. 저희 지금 아니네요. 너가 음식이야. 어서 나를 먹어. 이게 무슨? 어쨌든 음식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카라라유 소바였나? 치킨맨. 면을 국물에 찍어 먹는 스타일이어서 국물이 굉장히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먹는 거, 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오면은 같이 먹어보도록 먼저 먹을까 차라리? 아니나 같이 먹어요.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 먹어요. 먹으라고요. 알았어. 면이고요. 찐 브이로그. 아니야 국물입니다. 안 보여요. 괜찮아요. 더 하면은 슬리거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밥 맛있어? 그걸 네. 먹으러 왔어. 담을 수가 없어. 내가 좀 애매하지 않아? 대체 저희가 이거 먹고 싶죠? 아 내가 물을 주문해볼까? 네 할게. 현빈이 형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아니 잘 먹었어요. 오이 하고 다사이 하이 오오오 양이 힘듭니다. 말을 할 수 있어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략 한 1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오희야. 오희야. 냉장고에 얼려놨던 거 무야. 당근이야. 아저씨 재밌지? 이제 우리 치킨 먹는 거 나왔습니다. 큐. 아 저는 못 참기 때문에 먼저 한 입. 맛있어요. 카메라가 사고 났다. 고기 됐다.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네. 얼마 맛있어요? 안 돼. 순간 내 정체성을 잃고 애교를 부릴 뻔했어. 이만큼 할 뻔했네. 그거 했는데요? 은빈이 얼마나 맛있어요? 빨리 해봐. 다시. 선배님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이만큼. 와 진짜 수현민이 방금 애교 부렸어요. 못 보겠습니다. 귀엽다. 선배님 근데 원래 애교 많아요. 귀여워. 맛있습니다. 약간 고기에서 장조림 맛이 나요. 아 원래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는데 말이지. 거짓말. 선영 맛있어요? 뭐해? 선배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인천양을 사랑하는 만큼 맛 없나 봐. 커피 와방방 흡입했습니다. 커피 와방방 흡입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죠? 그쵸. 오늘도 커피 와방방 흡입했습니다. 형이 언제 했어요? 저 먹었다. 짜잔 이제 안 보이죠? 다 먹었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원래는 전망대를 가려 했지만은 급하게 행순지를 바꿔가지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배부르다. 뭐였지? 파로쿠? 타로카드. 타로카드. 파르페야 형. 파르페. 와 장빈아. 파르페 맛있겠다. 더 맛있겠다잖아요. 형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안 돼? 여기 층에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한적한데? 탈출할까요? 일단 탈출해. 대충 봤다니까 뜨고. 마카야찬이 고집과 객기를 부려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형, 그러면 지금 수면 한 분씩 들어가면 자고. 그래, 세이보아 예쁘다. 나도 그렇다. 그거 뭐예요? 무슨 시예요? 나도 그렇다는 내가 만든 거. 백화점에 딱히 볼 게 없어서 밖에 나왔어요. 어디로 가지? 이건 밖은 예쁘군요, 시부야는. 그러니까. 약간 홍대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짜잔. 카페. 일본 카페 왔습니다. 일본 카페 처음인데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일본 카페에 비슷한 게 와본 적 있어요. 케이크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한 대 있어요. 바람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일단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희 프리프라 사진도 찍고. 잘 안 보이긴 하네. 어쨌든. 아니 근데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프리쿠라가 저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나 봐요. 그니까 나만 보정됐어. 9장 찍었는데 9장 중에 3장만 보정되고서는 나머지 다 그대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만 살짝 멋있어졌어요. 멋있어진 거 같네. 보정이 좀 심하게 되는 게 하나 프리쿠라의 묘미긴 한데. 맞아. 막상 찍고 나온 얼굴 보니까 둘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으로 두 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살짝 우리 앨범에 들어있는 티켓 같이 생겼어요. 티켓이라 써있었다. 아일랜드 같은 느낌. 저희는 재밌게 놀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놀았을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확인하세요. 네. 저희도 몰라요. 안녕. 안녕. 백화점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쇼핑을 할 겁니다. 저 일단은 키링 살 거예요. 아, 키링. 키링 하나 사고 옷 예쁜 거 있으면 사지 않을까. 약간 좀 긴장되는 것 같은데. 진짜요? 가게에 들어가면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형, 영어 잘하잖아요. 지금 오, 예쁘다. 형 왜 예쁘지 않아요? 2만 원. 와. 아 형 20만 원. 쉽지 않다. 아 진짜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고민 중인데 상하이로 좀 많이 비싸요. 확실히 이쁘긴 하다. 아, 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제 맞아. 일단 숨 쉴 수 있는 공간. 네. 맞아. 좋네. 근데 아, 뭔가 여기 제가 원하는 키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봤는데 어디였지? 하나. 아, 근데 우리 현규모. 너 현규 있어? 아니요. 근데 우리 찬원이 있어. 혼자 너는 이거 신어야 돼. 뭐야? 이건 너랑 잘 어울려. 짠. 너무 작은데요? 손가락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와 떨려요 형. 지갈하거든요 게임? 예습. 나 이거 있으면 운동 맨날 할 것 같아. 차단이 진짜 할 것 같아. 우와! 우와! 선영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요? 선영 90 이거 진짜 재밌어요. 운동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한 분이 너무 힘든데 안돼 형. 이팅 해줘야 돼. 야 못 깬다고. 아니 형 세잖아. 현진 이겼어. 와, 한 개만 더 하지. 귀엽다. 야, 갖고 싶다. 하나 살까요? 하나 살까? 그래. 난 미용 갖고 싶어. 어? 이거 귀엽다. 나 이거 살래. 이거 뭐야? 키우긴 뭐였지? 아, 키우긴 인자. 아, 키우긴 인자. 와, 진짜 멋있다. 이게 확실히 멋있긴 해요. 와, 간지. 아 형 근데 진짜 아, 진짜 이거 고민 중이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괜찮나? 이제 엄마한테 한 번만 전화 걸어볼게. 진짜 갖고 싶나 봐. 오세요 엄마. 나 지금 아 차라리 신발을 사래요. 그냥 가죠. 저 좀만 시간 더 있었으면 꼬드겼는데 엄마. 아깝다 됐어. 바라. 아주 좋아. 여기 어디냐?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가 파르코요. 백화점이구나. 혹시 백화점 같은 데 오면 사고 싶으셨던 거 있으세요? 류이치 사카모토님의 앨범. 앨범? 좋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한번 끌리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희는 계획 같은 걸 안 세웠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돼요. 약간 먹을 거 파는 데 없나? 먹을 거. 걔도 제일 무난한 게 먹을 거 아니야? 약간 뭐 초콜릿을 산다든지 가져갈. 시차 누나 어디가? 여기가 내 세상이었네. 난 여기서 살았어야 해. 형 마인크래프트 이거. 저봐 찬원아. 비싸게 생겼어. 어, 시시합니다.
너는 얘랑 조금 더 비슷하게 보는 거야. 머리가 좋아. 얘거든? 얘 가면 벗으면 진짜 짱 귀여워. 얘? 얘 가면 벗으면 진짜 엄청 귀엽습니다. 그러면 얘 살 거야? 일단은 사고 싶긴 해. 멋있는 가면 썼지만 귀엽다고요. 본 얼굴이. 나는 엄마 카드가 있다고? 갔다 올게. 얘 진짜 가면 벗은 모습 진짜 귀여운데. 그 말 맞지, 몇 번째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색 바꾼 커비 느낌. 박쥐네. 선우나, 나 갑자기 여기 온 게 행복해졌어. 포켓몬은 쌍이야. 인형 2만 원인데? 와. 야, 뭐. 형, 괜찮아. 나도. 인형 하나 2만 원 주고 살 만큼 제가. 나 한 2,480엔 나왔어. 24,800원 나왔다고, 이게?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뭔가를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상아, 너 마인크래프트 샵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샵 돌아보자. 너무 귀엽다. 귀여운 자취를 보고, 자태를 보고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얼마나 참기 거예요? 힘들어요.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 계속. 어차피 네 돈으로 네가 사는 건데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안 말려. 사실 엄마 돈이라서 엄마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하나 살까요? 어머니. 엄마 사랑해. 내가 열심히 나중에 많이 효도할게. 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 말렸습니다. 제가 면목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제 진짜 완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네, 사실 2인 1조 다녀가지고 각자가 뭐 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 있겠지만은 뭐 하다 오셨나요? 좋은 거 하다 왔습니다. 뭐 산 거 네. 있어요? 저! 네. 찬하이 완전 보니까 한복다리 산 거 같아. 찬하이는 거의 양손 가득. 거의 10만 원 썼어 내가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진짜 10만 원 아니야! 10만 원인데? 한 2만 원 좀 넘었을 거야. 오호, 플렉. 비싸다. 좀 넘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얼마 썼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 가격당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오늘 약간 타워레코드에서 할 게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팬싸랑 좀 느낌도 당연히 다를 거고 뭔가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만관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진짜 가운데만 이렇게 해놓고 겉에 이렇게 딱 까맣게 칠해가지고 범인들이 잘 보이지 않아. 진짜 저는 완벽하게 까맣게 칠할 만큼 근성이 있지 않지. 일곱 명을 다 뭉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스케치가 나있길래 콧구멍으로 바꿨고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기회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웃겨보세요. 오늘의 이벤트 바로 하이터치와 팬사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이터치는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면은 안녕 하는 이벤트입니다. 갈고 닦은 일본어 실력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 이제 오시면은 곤방와 키테쿠레 때 아리아도 고자이마스. 아, 타카짱 아리아도 고자이마스. 매니 매니저님. 하이터치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옙. 형, 나 머리가 벌써 좀 길어졌어. 하이터치. 현준아, 체조. 하이터치. 자, 대보아라. 왜 하이터치인지 알아? 왜? 높으니까 하이터치인 거야. 대보아라. 그럼 이렇게 하면 네, 올라 들어갈게요. 들어가. 카드를 나한테 내려갑니다.
포토카드 나눠드리는 게 이벤트로 따로 있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제 미팅하면 포토카드 나눠드리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아볼게. 아니, 서 이제 맞춰보세요. 나는 이제 사인하러 갑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빠바 형왜 하는걸 지금까지 일본 팬사인회는 또 처음이었는데 일본어로 좀 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 잘 된 거 같나요? 근데 저 진짜 일본어로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요! 진짜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분 중에 진짜 그냥 아예 일본어만 가능하신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아는 단어 다 끌어모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소통이 됐어요. 진짜 신기했어. 그게 다행인 거지. 이제 형 진짜 공부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 숙소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내일 조금 일본 관광 관광을 좀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관광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인대 모든 일본 일정이 마무리됐고 이제 와주신 일본 위즈분들 또 전 세계에서 와주신 위즈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다시 일본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어디서든 만납시다. 맞다네. 안녕. 안녕. 야기니쿤 야기니쿤 그렇습니다. 고기 먹는다. 저희 이제 일본에서 진짜 찐 모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 이제 회식하러 갑니다. 후! 갑니다. 고기 먹는다. 야기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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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고인 것 같다. 남고기 남고지 사실 맞긴 해. 맞아. 맞긴 해. 아니 누가 사요 형? 형이 안 사면 대표님 쏩니다. 아 대표님 대표님 정말 최고의 대표님. 리더스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쨌든 고기 먹으러 가고요. 고기 먹으러 가서 이제 다시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마쇼 기마쇼 식당에서 봐요. 앞으로도 더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잘 먹는 거로 알고 온데 게임. 내가 봤을 때 이게 혓바닥 같은데? 이게 혓바닥인가? 네. 와 완전 생각 없이 먹어야 돼 이거. 잡바랑이라 생각하면 안 돼. 어 드려요 하나. 역시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야 현주야 너 맛있게 먹고 있었다 혼자. 그냥 배고파서 그래. 완밥. 오스시 야상. 우와 그러니까 이게 초밥이 된다는 거죠? 일본에 물을 채우래요. 먼저? 네. 이 두 남자는 가로쿡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어린아이처럼 신난 채 가로쿡을 만드는 희수. 가로쿡은 또 이제 분자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놀이죠. 즐거우신가요? 너무 재밌는데. 퍼슬퍼슬한 밥 좋아하세요? 싫어요. 걱정 마세요. 아, 시네. 아, 걱정 마세요. 아, 근데 밥 퍼슬퍼슬합니다. 노노. 오늘은 내가 스시 요리사. 나는 기름떡 여자지. 드셔보시죠. 미스터 초밥. 혹시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엄청 어려워요. 빨리 드셔보세요. 근데 알이 진짜 같아. 오호호. 끝. 너무 맛없었어. 그럼 이만.